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좀 낙폭 확대되는 모습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심이 극대화되어 있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제가 드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매수를 통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현상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제 기술주들의 반등을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등이 개선의 폭이 참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벌써 1,300원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기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환차손이 발생이 되고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그러한 악재들을 모두 덮어버릴 만한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술주 전체적으로 호재보다는 이게 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다 보니 지수의 반등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것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좀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는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좀 매기세가 붙었었던 오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종목군들도 오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의 폭을 어느 정도 또 반납이 되면서 시장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종목군들로 대체해서 투자를 해도 될까? 그런 또 투심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전장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5만 7천 원이 무너지면서 5만 6,900원 기록을 하고 있고 사실 새로운 호재도 없지만 새로운 악재도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 증시는 점점 얼어붙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1,3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서 좀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받쳐졌을 때 삼성전자가 5만 8천 원을 어느 순간에 이제 돌파를 해서 다시 올라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5만 8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도달하게 되면 6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기술주들을 너무 지금 믿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섹터 그중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시장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해 부담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체 섹터로 불리울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또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